토크쇼 펩시 인 LA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예. 저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선물. 택배 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형 관리했어. 진짜 이 형 관리. 이 형 왜 선물을 달라고 그러냐. 여보, 유튜브. 아, 여보라뇨? 선생님, 여보래 결혼했잖아. 아유, 저 신뢰 좀 하겠습니다. 어서, 어유. 처음 만나요. 아유, 예, 선생님, 예. 예. 여기, 여기 가지 마요, 이제. 편안하게. 여기, 여기. 여기 형 목표 의사. 누가 누구랑 안 맞아? 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Time was a source of terror. 선생님 들어가도 돼요? 아, 여기 우와, 아니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 네, 신발 신고 여기 미국이에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선생님 미국 자주 오는 선생님. 우리가 미국 한 번도 안 온 줄 아세요? 미안해요. 야, 너무 야, 좋다. 오, 전망 너무 좋다. 야, 이 집 사신 거예요 이번에? 윤 식당 개업해가지고 요거 사신 아유, 거예요? 정말 좋겠어. 저기 아니 여기 선생님 혼자 왔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룸메이트가 있어요? 예. 룸메이트가 있어. 내가 여기 내 영어가 완전 치가 못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컨설턴트가 있어. 아, 그래요? 그렇지. 선생님 영어 우리 상당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온전. 그거 사기야. 아, 그래요? 온전치 못한 영어예요? 온전치 못한. 아픈 영어예요? 매우 브로큰 잉글리시. 매우 브로큰 잉글리시. 선생님. 일단 택배 왔습니다. 아, 예. 뭐가 아파요? 아, 선생님,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근데... 아침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새벽에 내렸어. 예, 저 오늘 새벽에 도착했죠. 어떡하니? 그렇다. 선생님 제가 말을 안 하면 자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며칠 됐는데도 난 아직도 지금 뭐 두 시간씩밖에 못 자고 좀 죽겠어. 그래도 여전히 늙어봐. 이게 시차를 극복을 못 하겠어요. 아, 너 그래도 어떻게 머리도 그래도 멀쩡하고 나 그렇다. 여기 화장실 가가지고 물치겼어요. 진짜 잘했어. 선생님, 이쁘게 보이려고요. 예. 반갑다, 진짜. 선생님, 너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나 진짜 네 신세가 아플라고 내가 나온다고 그런 거였었어. 아니, 그니까. 겨우 이걸로요? 안 그래도 선생님, 저희가 워낙 지금 스케줄이 엄청 바쁘시고 영화 끝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이돌 스케줄보다도 예, 더 바쁘신 걸로 아는데 아이돌 스케줄까지 네? 아니고 네. 너무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풍선처럼 돌리지 말고 네. 그냥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자. 근데 명자하고 옛날에 약속했어요 내가. 네. 명자가 거기에 내가 한번 나갈게 괜찮으면 네. 명자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너무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데 약속 지키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신나나 봐. 네, 알겠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 배신이 본의 아니게 했을까, 그지? 그래서 내가 아, 약속 지키기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난 진짜 영자 때문에 나왔어요. 오만석 씨는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저요. 뭐, 아니, 저요. 근데 영광이죠. 선생님이 좀 뒤늦게 나오신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석희 사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 나가셨잖아요, 새해에. 그건 뭐 영화 타이밍이 뭐 영화 홍보 어쩌고저쩌고 그 타이밍이 맞아갖고. 근데 이영자 씨한테 뭐 때문에 뭐 출연. 영자가요? 네. 영자하고 나하고 아주 옛날에 만났어요. 드라마를 같이 하다가 만나고. 네. 많이 빠지게 됐고 그러는데. 네. 나는 내가 아는 배우들은 이렇게 밥값을 잘 안 내. 근데. 형 그 얘기해. 아니야, 있지. 영자가 밥값을 너무 빨리 내서 네. 내가 얘 너 밥 사줄게. 얘 근데 네. 난 후배한테 얻어먹는 건 좀 싫다. 그래갖고 네. 밥을 사주기로 해서 만나서 얘가 또 냈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밥을 그냥 떼어먹은 거야, 얘한테 한 세 번. 아, 떼어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떼어먹은 게. 결과적으로. 예, 네,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신세진 거는 내 생일날 영자가 와서 네.
한 20명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해줬어요. 아, MC를 또 거기서 또 사회를 받으셨구나. 네, 네. 자중을 너무너무 즐겁게 해줘서 네. 그날 파티에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나를 웃겨주는 사람이 난 제일 좋거든요. 나는 입구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자 팬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영자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 네. 말로만 그러다가 네. 이렇게 됐어요. 아, 선생님 왜 그게 신세예요? 신세지. 아. 그리고 그 요거에 끝나는 거야? 이거 다 갚는 거야 한 번에? 뭐 아니야. 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네? 저 네. 너무 감사해요.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5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니까. 정말. 아니, 진짜요? 진짜요? 선생님이 뉴욕에 있으면 뉴욕으로 가서. 아, 진짜요,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마, 영자. 겹고 하지 마. 근데 500회 특집인데 아마 여기로 올라고 그랬었겠지. 내가 70이야. 71야. 내가 뭘 모르겠니? 몰라 그랬었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 오는 걸 니네가 알았겠지. 그런 거지. 아니 서울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영화 찍고 있는 줄 알아요. 끝났어요. 얼마? 근데 끝난 지 얼마 안 되셨죠? 9월 9일 날 때인데. 9월 9일 날. 왜 LA에 있는지는 택시 안에서 밝혀주세요. 근데 다를 못 밝혀. 아 그래요? 아니 다는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왜 왔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신 왔다라는 말도 있고 내 식당 망하고 피신 왔다. 망하기는 왜 그건 내 잘 됐는데 내 돈 들여서 한 거 아니고 내가 왜 망 아닌가 혼다 했잖아. 일식당이요. 예, 예. 2호점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도 예, 있고 어떤 사람은 눈 맞아서 예. 예, 누구랑 망 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게 좋아. 예. 그거 좋아. 그게 좋아. 예. 그거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있어. 이서진이랑 눈 맞았는데 뭐 이런 말도 있고 사진 선생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뭐 이쁜 거 없잖아. 아니 괜히 엄마 피워가지고 괜히 엄마 안 했어. 제가 너무 심했네요. 너무 심해. 예. 하여튼 억지 소문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택시에서 왜 LA에 계시는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시청해보세요. 일단 선생님 우리가 저 빈손 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또 저희가 서울에서 일단 저희가 선생님 주변 분들한테 나름대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윤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베스트 3. 매니저가 보냈겠지 뭘 기다렸지.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정말 귀신이세요. 선생님 이게 갈 수가 예, 가위 주시면 예. 선생님 그럼 이거 좀 앉아서 할까요? 앉아 예, 예, 예. 선생님 일단 앉아는 볼게요. 너무 좋아서 외국에서만 나니까 그 너무 재밌지 진짜 정겹다 선생님. 예. 어머 저는 정말 처음 뵀는데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나 선생님한테 진짜로? 너무 죄송해요. 우리 왜? 젊은 애들이 나가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달러 벌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달러 벌어. 그거 맞잖아요. 대체 선생님. 외화를 벌어보세요. 네. 자, 과연 일단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선생님 일단 베스트 세 개부터 갑시다. 자, 뭐 과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세 번째. 네. 보세요. 자. 고추 불조림. 자, 세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불조림, 좋아하시는 거. 게장. 그것밖에 없는데?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또 하나 고추조림이랑 게장을 좋아하신다. 예, 고추조림. 어. 예. 아, 냄새가 하나하나 직접 뜯어보기 전까지는 예.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자, 선생님 요거 맞춰보세요. 요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요거 사왔는데. 물렁물렁한데 김치야? 그건 뭐야? 선생님? 마늘종? 마늘종. 여기다 아, 마늘종 좋아하세요? 응, 좋아. 마늘종.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아, 고추. 고추조림 맞네요. 고추조림을 그렇게 야, 야 나는 여기다가 네네. 이렇게, 여기다가 그대로 그대로 될까요? 네, 그렇게 그대로.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고추조림은? 또 마지막으로 히든입니다. 요거 요거. 짜잔. 근경자가 갖고 온 게장이겠죠. 바로 아 역시 자 게장. 선생님 그렇게 게장을 좋아하신다고. 게장. 선생님 너무 얌체 같잖아요. 선생님 지금 내용분만 빼가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아 선생님 어머 저렇게 어떻게 가운데만 빼가시는 느낌이냐? 야 선생님. 벌써 예. 네. 사실 바뀔게요. 요거는.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외간장을 외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섞어가지고 반반씩 섞어가지고 끓여서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걸 식힌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꽃게를 딱 넣어가지고 바로 하는 게 간장게장이 또 그래서 암캐가 5월달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고맙다 양자 진짜 즐겁게 해주세요.
사장님 은근히 많네요. 뭐가요? 나 여기서 이렇게 있어. 어머머. 아 역시 와인은 와인은 여전히 좋아하시죠. 위에다 올려놨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플레임 메모하기